중간고사 끝나고 첫 수업이거든요, 저도. 너무 하기가 싫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이론 수업을 그러면은 분반 나누면은 4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분반 2개 시험 봤죠? 월요일 날 하나 보고, 오늘 오전에 하나 봤어요. 채점해야 될 게? 채점해야 될 게? 우리 수업 한 5, 60명? 월요일에 본 대학원 수업 20명? 오늘 오전에 본 학부 수업 30명?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와, 그것도 진짜 까마득하고. 그리고 제가 좀그 시험 기간에 약간 좀 나도 좀 쉬려고 사실은 휴강을 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절반밖에 안한 거잖아요. 지금 8주차, 7주차, 8주차 이러고 있으니까. 종강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거한번더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해요. 여러분들도 까마득하겠지만 저도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 제일 피크 찍은 이날 4월 14일이에요. 우리 시험 전날이에요. 그러고 4월 15일에 다시 뚝 떨어져요. 와, 여러분 해냈어요. 좀 줄여서 볼까? 365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와.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이럴 수가 있나? 이번 학기에 좀 많다 싶긴 했어. 일단 개강하고 좀 많은 편이긴 했잖아요, 여기. 근데 와, 시험 기간에 이 정도일 줄은. 와. 하여튼 재밌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직 채점은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날 이제 제출하는 답안지를 이렇게 쑥 훑어보고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다들 제법 잘 쓰셨더라고요. 다들 되게 많이 썼고 역시나 빨리 나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고 어렵게 낸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8번까지 있었나? 원래는 한 10번인가 11번까지 있었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좀그 화목 분반에 호소했던 그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좀 살짝 빼고 대신에 좀 서프라이즈로 어차피 트루 폴스는 그렇게 변별이 크게 되진 않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개념 공부한 거 체크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원래 전략은 그거였어. 트루 폴스를 덜어내고 문제를 늘리자가 원래 전략이었는데 조금 막판에 마음 약해져가지고 몇개 뺐더니 아 이번에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보통 막 훑어보면은 좀 많이 못 푸는 사람들이 얼추 보여야 되는데 그날 일단 그날밖에 안 봤어요. 아직 따로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되게 다잘본것 같아요. 다잘본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성급히 뭘 했냐면은 성급히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기말고사 범위가 살짝 수정이 되면서 여기 14주차가 하나 비었어요.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꼭꼭 눌러 담아 드리려고 여기 원래 오늘 하려던 게 10, 아, 오늘 하려던 게 원래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8주차랑 9주차 반반 걸쳐 있었는데 사실 그게 두 주로 나눠서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합쳐진 거예요. 모델 이빌리에이션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확보를 하고 뭐를 하나 더 담으려고 고민 중이에요. 표정이 장난 아닌데요?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꼭꼭 담아 줘볼까? 하지 말까? 표정을 잠깐만 볼게요. 오늘 한번 수업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원래 진짜 갈수록 좀 수업 분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원래 14주차에 뭐 했었냐면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하긴 했거든요. 그 LSTM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퀀스 다루니까 그거를 하기도 했었고 여기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에서도 좀 다른 수업에서 듣기 어려운 거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해서 그것도 살짝 다뤘던 적도 있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못했던 소프트 SVM, 요런 거. 그런 거세개 중에 하나 정도를 할까 말까 하거든요. 고민은 해볼게요. 고민 좀만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해봅시다. 제가 원래 수업 많이 안할 때는, 아, 수업하기 싫으니까 자꾸 잡담만 하네. 수업을 많이 안할 때는, 그때는 시험 본날 당일날 채점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딱 보고 한 3시간 있다 성적을 올려준 적이 있거든요. 괜찮죠? 아, 근데 요새는 시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하겠어요. 언제, 이거를 나도 미리 약속을 해야 하거든요. 오늘 며칠이야? 지금 약속을 할게요. 나도 데드라인이 있어야 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볼게요. 너무 늦어요? 다음 주 금요일?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26일까지 해볼게요. 채점 완료. 과제 채점은 거의 다 했고, 그 몇몇 분 파일 여는 거 문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다시 채점을 하는 중이라 조금 걸리고 있고요. 중간고사는 이때까지 제가 채점을 다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저한테. 일주일, 다음 주 수요일.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 진짜 수업하기 싫은가 봐. 휴강입니다. 좀 많이, 많이 미리 얘기하는데, 5월 31일 휴강입니다. 제가 예비군을 가야 돼요. 네. 제발 예비군에서 만나면 인사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 너무 뻘쭘해. 알겠죠? 시작할게요. 아, 진짜 오늘 종강 언제 하냐. 갑시다. 왜 이렇게 덥지? 되게 덥네요. 진짜 하기 싫다. 오늘 그래서 사실 강의 자료를 보면은 아까 실토했듯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클러스터링에 대한 모델 이밸류에이션 하는 파트랑 뒷부분에 그 레귤러리제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그 리그레션 중에서도 폴리노미얼, 그 우리가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다항식이라고 하죠. 다항식을 이용한 회귀, 그리고 그걸 거쳐서 정규화로 가는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파트의 수업을 오늘 하나로 합쳐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욕심을 낸다면 이걸 끝까지 다할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중간에 끊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맘이잖아.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시작해 볼게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진짜 좀 기본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델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뭐,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뭐 리그레션 같은 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뭐 퍼셉트론, 뭐야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거 나왔죠. 우리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디시전 트리라던가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이렇게 모델이 있다면은 주어지는 어떤 입력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웃풋. 요거 두개 사이에 어떤 관계를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실수로 나타내지는 어떤 아웃풋을 리니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다 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봤어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큰 얘기를 할 거예요. 큰 얘기. 뭐냐면은,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뭐, 이거 좀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뭐, 똑같은 데이터셋을 두고서 여러 가지 모델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뭐, 제일 잘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델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나오는 게 모델 셀렉션에 대한 게 나오죠. 근데 우리 셀렉션까지는, 아, 뭐, 셀렉션 나오긴 나오네. 어쨌든. 그러니까 주어진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각각의 모델을 다 돌려봐. 그래 놓고 누가 잘하나 평가를 해봐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토대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 개의 가능한 보기들 중에서 우리는 얘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엮여서 이제 정규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맨 처음에 우리 인트로덕션 할때 과적합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거 그냥 수업 안 하고 이거 기말고사 때 다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과적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모델의 어떤 뭐랄까요,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과적합을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규화,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이제 모델 그 자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실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살짝 걸쳐서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두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요거 딱 하나 해볼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해볼 거예요.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중에서도 K-means 클러스터링 하나만 보겠습니다. 원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억 제일 잘하겠구나. 중간고사 방금 끝났으니까. 여기 뭐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를 사실은 뭐 맥시마이즈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거 다 라이클리후드랑 관련이 된 건데, 그거는 집어치우고, 우리는 오늘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모델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셀렉션을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means 클러스터링은 넘버 오브 클러스터의 개수를 명시를 해야 돼요. 돌리려면. 물론 명시 안 하는 모델도 있어요. 알아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찾으려고 하는 알고리즘들도 뭐 제한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K-means는, 그리고 대부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우리가 클러스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명시를 해야 돼요. 출발할 때 2개야, 3개야, 4개야. 그때 봤잖아요, 파이썬에서 맨 마지막에 사이클링 가지고 같은 데이터 놓고서 2개, 3개, 4개, 5개, 6개 막 해가면서 결과를 비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를 알면 다행이야. 데이터 안에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을 건지, 있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면 모르겠는데,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겠죠.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서 여기 안에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게 이제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하려는 얘기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여러 개의 클러스터 개수에 대해서 돌린 다음에 각각의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너샤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 아, 이거 맨날 스펠링이 헷갈려서, 실루엣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감기가 오래가네. 우리가 이너샤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 K-means 클러스터링 잠깐 기억을 한번 돌려볼게요. K-means 클러스터링 어떻게 썼냐면은 요거였어요. 데이터가 막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트로이드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뭐를 먼저 구해요? 뭐 어떤 샘플을 하나 콕 집어서 요거 첫 번째까지의 거리, 두 번째까지의 거리, 세 번째까지의 거리, 아 여기 아니고 세 번째까지의 거리 구하고, 그중에 제일 짧은 거로 요거를 레이블을 매기고, 그렇게 하면은 빨간색이 여기 달릴 거고, 파란색이 여기 달릴 거고, 초록색이 여기 달리겠죠? 이제 그것들 가지고 새로 평균을 내는 거, K-means 클러스터링이었죠. 그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때 뭐를 했냐면은,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지만 일단 레이블을 뭐 이렇게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만약에 K가 그 디스턴스를 제일 미니마이즈하는 그 인덱스일 때는 1, 그게 아니면 0.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샘플이 몇개 있을 때뭐1 0 0 0 1 아이고 1 0 0 0 1뭐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이 된다,
얘도 첫 번째 클러스터, 요거는 두 번째 클러스터, 요건 세 번째 클러스터. 요런 레이블이 하나 주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뮤를 이제 요렇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었어요. 여기 안에 1 또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1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그 K번째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면은 1이 돼서 얘는 평균을 내기는 내는데 뭐에 대해서만 평균을 내냐면은 자기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레이블일 때 그때만 뿅뿅뿅 살아 나와서 그것들의 전체의 합으로 나눠서 평균을 새로 구하는 형태였었어요. 요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K-민지 클러스터링이 사실은 뭘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했었냐면은 요거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요렇게 쓸게요. K-민지 클러스터링의 코스트라고 하면은 아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 뮤1 뭐 뮤2에 대한 뭐 코스트가 되겠죠? 그거 서버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덥지 않아요? 저만 덥나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K-민지 클러스터링이 미니마이즈 하는 코스트는 얘예요. 뭐냐면은 이 뮤를 찾는데 무슨 뮤를 찾냐면은 여기서 요 시점에서 K-민지 클러스터링의 현재 코스트를 구하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그러니까 빨간색에 속해 있는 그 샘플들까지의 거리의 제곱. 다 더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요거의 제곱 3개. 또 마찬가지로 요거 3개의 제곱한 것들을 다 합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n번째 샘플하고 k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더할 건데 그 자기 자신에 속하는 클러스터일 때만 살아 나가잖아요. 여기 평균 취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저 거리들 그 거리들의 제곱의 평균을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니까 이 뮤1은 이쪽으로 점점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야 저 거리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뮤도 요로 이렇게 움직여서 저 거리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들어질 거고 얘도 여기 중심으로 점점 이동을 해서 저 거리들이 줄어들게 만들겠죠. 그래서 코스트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뭐다? 나하고 내가 속한 클러스터하고 그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다 평균낸 거가 됩니다. 사실 뭐를 이너샤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우리가 이너샤라고 부릅니다. 이너샤라고 부릅니다. 이너샤. 그래서 클러스터링 모델을 평가하는 첫 번째 지표, 이너샤가 사실 얘입니다. 센트로이드까지 거리의 제곱의 평균. 사실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때도 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냥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디스턴스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D라는 매트릭스가 뭐 1, 2, 3, 1, 4, 5, 뭐 4, 2, 5 5, 4, 1, 3, 2, 1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해요. 그럼 첫 번째 샘플이 1번, 2번, 3번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은 첫 번째 클러스터랑 제일 가깝고 거기까지의 거리는 이거죠. 두 번째 샘플도 1번하고 제일 가깝죠? 그때 거리가 이거죠. 세 번째는 2번이랑 제일 가깝고 네 번째는 3번이랑 가깝고 마지막 것도 3번이랑 가깝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이너샤 구하라고 하면 얼마예요? 지금 제곱으로 여기 써 있는 거 제곱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다 더하면 됩니다. 6이 나올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이너샤 6입니다. 6. 그래서 저게 점점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모델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너샤라고 합니다. 여기 T가 왜 들어가 있을까? 요거 T 빼주세요. 이너샤는 뭐냐면은 거리를 제곱한 거에 평균이에요. 거리를
거리의 제곱의 평균인데, 뭐랑 뭐의 거리냐면은 각각의 샘플들하고 걔네들이 속해 있는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 그거의 제곱의 합.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아까 전 페이지에 인하셨는데 B라고 하셨는데 O로 나눴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통 뭐를 그리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요렇게 가로축으로 뭐를 바꿔가요? 클러스터의 개수. 같은 데이터를 놓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려가요. 그러면서 여기 세로축으로는 뭘 찍어봐요? 이너샷을 찍어보죠. 보통 이너샷은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쳐요. 여기를 요 평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랑 이렇게 평균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좀더 과하게 여기에 평균 하나, 여기에 평균 하나를 두면은 그 제곱의 거리의 평균은 더 줄어들긴 줄어들잖아요. 하나만 있을 때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클러스터가 하나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라고도 충분히 표현을 할수 있지만, 클러스터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은 그 거리의 평균은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 같은 데이터 안에 더 밀집된 그 센트로이드들이 생기니까 전체 거리는 좀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면은 일단 이너샷은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대체로 줄어듭니다. 몰라. 항상 줄어드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드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혹시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elbow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이너샤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세 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하나 늘리면서 이너샤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거는 적절했다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아, 요거 지우지 말까? 이때는 데이터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클러스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대충 여기에 하나 찍히고, 여기에 하나 찍히는 바람에, 이게 하나로 묶이고, 이게 하나로 묶였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클러스터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 그래서 빨간색이 덕분에 요렇게 가요. 그리고 초록색이 요렇게 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 극적으로 줄어들겠죠. 제법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추가를 해서, 얘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고, 또 뭐, 다른 색이 없네. 요거. 여기에 하나가 또더 들어가요. 이러면 또 극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늘려. 그러면은 그렇게 극적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게 여기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기 두 개에서 세 개로 갈때 극적으로 떨어졌어. 이 효과 있었다 이거죠. 여기 세 개에서 네 개로 갈 때도 효과가 제법 있었어. 네 개에서 다섯 개로 갈때 효과가 미미했어요. 네, 효과는 미미했다. 네 개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게 거의 많지 않죠.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엘보우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어깨, 여기가 팔꿈치, 여기가 손, 이렇게 팔이 이렇게 꺾여 가잖아요. 그래서 이 꺾이는 점, 극적으로 떨어져 가다가 클러스터가 증가할수록 극적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폭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꺾이는 점을 우리가 엘보우라고 부릅니다. 엘보우. 네.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뭐 이너샤를 이용을 할때 어떻게 그러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을 하냐? 그냥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달리 해가면서 이너샤를 쭉 그려보고 엘보우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찾으면은 일단 뭐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엘보우 룰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사람이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보우가
엘보가 진짜 예쁘게 이렇게 딱 떨어져 주면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딘가 엘보가 있겠죠. 뭐 클러스터의 개수 봐가면서 뭐 적당히 도메인에 대한 지식 활용해 가면서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네. 보통 결국에는 눈으로 보기에 또렷하게 떨어져 있는 클러스터일수록 엘보가 또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어려운 클러스터링도 아니죠.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클러스터가 잘안 보여. 되게 연속적으로 분포를 해 있어. 저희가 맨날 그림을 그리기로 클러스터 이렇게 모여 있어요라고 하면은 쉽죠. 근데 막 이게 이렇게 분포가 막 이래. 이렇게 돼 있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이러면 이제 엘보가 점점 흐리게 되겠죠. 실제로도 이거 클러스터의 개수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근데 어쨌든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 이렇게 이너샷을 그려가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클러스터링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인데, 지금 방금 요거 하나 했고요. 요거를 한번 또 해볼게요. 똑같이 K-means입니다. 네. 아휴, 힘들다. 다음 주에 사전 강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시작이에요. 되게 분위기가 영안 좋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너샤보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루엣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실루엣 스코어. 실루엣 스코어. 근데 이 실루엣 스코어라는 거는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거를 각 샘플마다 구해요.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거를 각각의 샘플마다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면은 실루엣 스코어가 나와요. 네. 그런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 각각의 샘플마다 계산을 해준다는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실수로 나와요, 실수.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실수로 나와서 이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 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안 좋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평균을 내는 게 실루엣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온다는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먼저 구하고 구하는 방법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평균을 냈을 때 어떤 일들 아니 뭐그 어떤 일까지는 없겠구나. 하여튼 요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듭시다. 네.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클러스터가 딱두 개가 있어. 그래서 레이블을 붙였더니, 아, 잠깐만요. 잠깐만. 얘를 잘 생각하자. 그래서 센트로이드가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어서 레이블이 아 이거 파란색은 잘안 보이니까 초록색 할게요. 왜 이렇게 파란색은 눈에 안 띌까? 레이블이 요렇게 붙었다 쳐요. 총 6개의 샘플이 있고 6개의 샘플이 있는데 빨간색은 요거 3개, 초록색은 요거 3개가 붙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얘에 대한 실루엣 코이피션트.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를 구해야 돼요. 1번. 뭐냐면은, 이름부터 얘기할게요.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라는 걸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라는 걸 구해야 돼요. 1번.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는 뭐냐면은,
나하고 나 지금 나 기준이 얘예요. 내가 지금 기준을 했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하고 같은 곳에 속해 있는 다른 샘플들 있잖아요. 나하고 같은 거에 속해 있는 다른 샘플들까지의 거리. 그 거리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라 불러요. 우리가 인트라라고 하면은 뭐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인트라 옛날에 인터넷 나 군대 가면은 인트라넷 있잖아요. 군대 내부에서만 쓸수 있는 게 인트라넷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은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트라라고 하면은 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 그러니까 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다른 샘플들하고의 디스턴스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샘플들하고의 디스턴스입니다. 이 센트로이드랑은 아무 관련 없어요. 샘플하고 샘플까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도 너무 쉽죠? 두 번째 뭐겠어요? 이번에는 무슨 클러스터? 나 빼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클러스터 빼고, 나랑 제일 가까운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두 개니까 얘들 말하는 거겠죠. 걔네들까지의 거리에 평균. 네, 센트로이드하고의 평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샘플 대 샘플을 놓고 계산을 하는 평균입니다. 네. 요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요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서 요 각각을 우리가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의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요 기준이 된 얘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두개 중에 큰 거에다가 이렇게 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균 거리가 한 0.5가 나왔고 여기가 한3 나왔다고 합시다. 3이 뭐야? 한10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10 빼기 0.5가 돼서 0.95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여기에서의 실루엣 코이피션트 구해라 라고 하면은 0.95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요거를 하나 복사를 쭉 해가지고 페이지 복사하는 거 없나? 여기 있다. 아이고. 잠시만요. 됐다.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랑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되게 1에 가까운 값이 나왔죠. 얘가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0에 가까운 값이 되려면은 여기 두 클러스터 사이의 경계가 한 요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 샘플이 요로 와. 요쯤에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레이블이 바뀌진 않았어. 왜냐하면 센트로이드를 봤을 때 가까운 게 얘긴 얘야. 그러니까 레이블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좀 커질 거야.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좀 작아지겠죠. 그쵸? 아까는 뭐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되게 짧았죠. 초록색은 되게 길었죠. 둘 사이의 차이가 컸죠. 왜 그래요? B가 되게 컸잖아요. A에 비해서 B가 되게 컸어. 그러니까 요게 B분의 B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플러스 1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다시 이따 정리할게요. 얘가 여기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A도 한5 정도 될 거고 이 B도 한뭐 5.5?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계산하라고 하면은 5.5분의 0.5가 나와서
뭐 되게 0에 가까워져. 떨어져요. 아까는 플러스 1에 가까웠는데 경계에 가까워지면은 이 A랑 B,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랑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두 개가 서로 비슷해지다 보니까 여기가 0에 가까워지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 자체가 0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심지어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어디까지 지웠냐 내가. 이번에는 이 샘플이 여기까지 넘어가. 아이고, 이 샘플이 여기까지 넘어가요. 내가 레이블이 붙기는 붙었어. 빨간색으로 붙긴 했어. 빨간색으로 붙어서 내가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해져. 니얼리스트 클러스터를 구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가 한10이 되고 여기가 한 0.5가 돼버려. 그럼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10분의 마이너스 9.5가 나와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95가 나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라고 했어요. A랑 B 중에 큰 값, 분의 B 빼기 A라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B가 A보다 커요. 니얼리스트 클러스터가,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보다 훨씬 커. 뭐예요? 이 경우, 맨 처음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치 B분의 B처럼 되죠. 일단 둘 중에 큰거 B가 될 거고, B 빼기 A 해도 A가 작으니까 B가 거의 그대로 나와서 이거는 플러스 1에 가까워집니다. 아, 이건 뭐예요?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플러스 1에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 클러스터에 되게 잘 붙어 있고, 나하고 그 다음 가까운 애랑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구분이 되고 있어. 가 이거겠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 이거였죠. A랑 B가 비슷해.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두개 중에 큰거 나올 텐데, 여기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B 빼기 A니까. 두 개가 비슷하면은 얘는 0에 가까워져요. 그럼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0에 가깝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샘플이 잘은 모르겠는데, 되게 경계에 있다 이거죠. 경계에 있어서, 내가 속한 애들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으로 가까운 애들까지의 거리가 제법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될 거고. 이제 뒤집어져서 A가 더 커져. 요 경우죠, 요 경우. 어쩌다가 레이블이 이렇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a분의 마이너스 a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이거는 무슨 경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내가 속한 클러스터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나 말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클러스터랑은 되게 가까워. 그러면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죠.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딱세 개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샘플이 100개면은 100번 구해야 됩니다. 그 100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 구하고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를 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A랑 B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때 A는 뭐다? 평균 거리인데, 평균 거리인데, 뭐에 대한 평균 거리냐면은, 나랑 같은 데 속해 있는 다른 샘플들. 나랑 같은 데 속해 있지만, 나 빼고 나머지 샘플들. 그래서 얘를 mean intra-cluster distance라고 본다. 또, B는, 역시 평균 디스턴스인데 뭐냐면은 나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 거기에 속해 있는 샘플들 하고의 거리예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한다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속해 있는 샘플들하고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샘플들에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쭉 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루엣 스코어는 뭐다?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다시 평균을 내면 됩니다. 요거 기출에 나온 적 있는데 한번 볼까요? 기출 봐요. 우리 수업 방식이 거의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 지난 학기에 냈나 한번 볼게요. 아, 이제 중간고사가 아니구나. 이따가 쉬는 시간 지나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림부터 봅시다. 아, 여기 의미부터 봅시다. 실루엣 코이피션트. 각각의 샘플들에서 구한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일단 여기 사이는 확정이에요. 1보다 커질 수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정의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가 플러스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 클러스터에 잘 속해 있고, 다른 클러스터랑은 잘 떨어져 있다. 해요. 그쵸? 맨 처음에 봤던 경우. 얘가 0에 가까워지면 뭐예요? 좀 바운더리 근처에 있어요. 나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까지의 거리랑 비슷비슷해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오히려, 다른 데랑 더 친해. 나보다, 나랑 같은 애들보다 다른 애들이랑 더 가까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좀 잘못된 클러스터로 어사인이 됐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실루엣 스코어예요, 스코어. 뭐다? 전체 샘플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 다 구하고, 그거를 평균을 낸 거를 아까 이너샤 구하듯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실루엣 스코어를 본 거예요. 이거는 클수록 좋죠. 이너샤는 작을수록 좋았죠. 실루엣 스코어는 클수록 좋아요. 봤더니 여기가 좀 두드러지죠. 두 개나 세 개까지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고, 세 개에서 네 개로 갔더니 실루엣 스코어가 되게 개선이 됐죠. 여기서 갔더니 뭐 비슷하긴 한데 살짝 떨어졌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이것만 보고 고르라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거 고를 것 같아요. 4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루엣 스코어 전체에 대해서 평균 낸 이거 말고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을 하나하나 직접 다 봐도 돼요. 뭐냐면은 여기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을 여기에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잠깐만. 여기 축적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얘맨 밑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를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여기 세로축이 실루엣 코이피션트예요.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0.1이래요. 그쵸? 마이너스 0.1이래. 그러니까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좋은 값이에요.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보아하니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가 3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샘플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클러스터 개수가 3개가 있었고, 그러면은 각각의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을 구한 거를 다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보아하니 일단 평균은 얼마냐면은 평균이 여기예요. 평균이 여기고, 이제 이 초록색 클러스터를 봤더니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이 제법 커. 평균보단 커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클러스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평균보단 크잖아. 평균보다 크고 플러스 1이랑도 제법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두 번째 클러스터도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그렇게 깎아먹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큰 샘플들도 있고 좀 작은 샘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죠. 세 번째 클러스터가 전체 평균을 좀 깎아먹는 편이죠. 여기 평균에 비해서 그 값들이 좀 작은 편이에요.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간 것도 있네. 저거는 아예 잘못 분류가 됐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3개일 때가 지금 요거였겠죠. 근데 4개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실루엣 스코어 평균 낸거 자체가 여기보다 좀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좀더더큰 값이 됐어.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보아하니 추가가 된 클러스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잘 형성이 된것 같고, 여기는 평균을 좀 깎아먹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죠. 주황색 클러스터도 그냥 평균을 하는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도 약간 평균 깎아먹는 애긴 한데, 뭐 그렇게 떨어지는 애는 없어요.
떨어지는 애는 뭐예요? 이런 데서 나오죠. 이런 데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애들이 뭐예요? 클러스터가 들어있는데 막 대체로 되게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어. 다행히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생긴 거죠. 과하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원래는 센트로이드 하나면 충분했을 거를 이거를 이렇게 둘이서 나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나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너샤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너샤 자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실루엣 스코어에서는 좀 유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나하고 그 다음번으로 가까운 애가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실루엣 코이피션트 자체가 좀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코어를 그릴 수도 있지만 코이피션트들을 전부 다 소팅을 해서 뿌려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47분이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기계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제 이거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중간고사에 나왔으면은 요것만 주어졌을 거야. 왜? 요것만 필요하잖아요. K-means 클러스터링 돌릴 때는 나하고 센트로이드하고의 거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샘플이 6개가 있고 클러스터가 3개가 있나 봐요. 그러면은 뭐 레이블 골라라 라고 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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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면 됐죠. 이러면 이제 뭐 뮤1 업데이트 해라 라고 하면은 얘랑 얘 뽑아가지고 업데이트 하면 되죠.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줍니다. 뭘 줘요? 샘플하고 샘플 사이의 거리를 하나 더 줬어요. 이거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하려면은 샘플하고 샘플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랑 첫 번째까지는 당연히 0이죠.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 첫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다 구해놨어요. 자리를 바꿨을 때 거리는 똑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겠죠. 1번, 2번이랑 비교하나? 2번, 1번이랑 비교하나? 어차피 거리 같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죠. 각 샘플에 mean of intra cluster distance를 구해라. 각 샘플에 mean of nearest cluster distance를 구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1번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1번. 1번 샘플을 기준으로 할게요. 1번 샘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트라 클러스터는 뭐예요? 1번 클러스터 말하는 거죠. 지금 나는 1번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같이 속해 있는 애는 얘죠. 얘는 X5랑 지금 같은 클러스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는 1번하고 5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1이에요. 1. 지금 같은 경우에 1이야. 평균을 낼 필요는 없었죠. 다행히도 샘플이 딱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X1에 대해서는 A는 1이 나와요. A,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 1 나와요. X1에 대해서 B도 구해볼게요. B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1번 샘플이 그 다음으로는 누구랑 가까운지 알아야 돼요. 2번이죠, 2번. 두 번째로 가까운 거는 2번이에요. 2번에 속해 있는 샘플 몇 번이에요? 1번, 6번이죠. 아, 2번, 6번이죠. 그러니까 2번, 6번의 거리의 평균이니까 3 내면 돼요. 아우,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구하라고 내면 문제예요. 그러면 실루엣 스코어 구하, 아, 실루엣 코이피션트 구하라 라고 하면은 지금 1번 샘플에 대해서 3분의 2죠. 두 개 중에 큰 값에다가 b 빼기 a 하니까 2 나와서 3분의 2입니다. 지금 딱 1번 샘플에 대해서만 구한 거예요. 1번 샘플에 대해서 1번하고 같이 있는 샘플은 얘였고 그 다음 가까운 애들은 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거리를 해서 이게 나왔고 요거 요거 거리를 해서 요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이제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해라. 그럼 이제 2번에 대해서도 A 구하고 B 구하고 3번, 4번, 5번, 6번 다 각각 구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 다 구해라 까지가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이제 기말고사 한 문제 해치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오늘은 과적합이나 레귤러리제이션까지는 가지 말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만 하고 끝낼게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이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제가 언젠간 꿈이 있는데 판서로만 수업해보는 게 꿈이야. 근데 안 되겠죠? 이렇게 악필이면은 꿈도 꾸면 안 될 것 같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요 모델을 말하는 거죠. 요 모델 풀어서 쓰자면은 바이어스 빼고 써볼게요. 뭐 다섯 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섯 개라고 합시다. 이게 다섯 개야.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의 모델이 있다면은 여기에 x가 뿅 주어지면은 여기에 파라미터 세타가 들어와서 뭐 스칼라 y가 이렇게 뿅 튀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는 스칼라가 들어와. 그런데 얘를 피처라고 부를게요. 피처를 뽑아서 이렇게 모델에다가 넣어 볼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뭐 Z1, Z2부터 해서 Z5라고 할게요. 그래서 Z라는 벡터를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X가 아니라 이제 모델 자체는 Z를 입력으로 받을 거예요.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렇게 파라미터에다 Z를 내적을 해서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섯 개를 구할 거야. 이 스칼라를 하나 받아서 뭔지 모르는 스칼라를 다섯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Z1은 X, Z2는 X제곱, Z3는 X세제곱, Z4는 X4승, Z5는 X5승. 그쵸? 스칼라가 그냥 하나 들어와. 뭐 2 들어와. 그럼 그거 가지고 2, 4, 8, 16, 32 이렇게 거듭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풋을 가지고 여기 얘를 인풋이라고 부를게요.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인풋, 피처라고 부를게요. 새로운 입력을 이렇게 예를 들면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모델에다가 넣으면은 이거를 x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사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비록 한 단계 거쳤지만 여기 맨 처음 들어오는 이 스칼라부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스칼라까지의 관계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거죠. 이게 뭐예요? 오차 폴리노미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가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 원래는 그냥 입력에다가 파라미터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모델이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스칼라가 돼도 상관없고 벡터가 돼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피팅을 하고 싶어. 리그레션, 회귀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에다가 피팅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단순히 리니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항식으로 피팅을 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요렇게 X랑 Y가 주어져 있는데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가 주어졌어. 아 뭐 열하나, 열둘 이렇게 열두 개가 주어졌어. 딱 봐도 선형은 아니잖아. 만약에 선형이면은 뭐 바이어스 포함하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우리 배웠던 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여기 1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쵸? 아 뭐 뒤에다 넣든 앞에다 넣든 어쨌든 간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건데 해봤자 이런 거야. 뭐 기울기가 달라지고 바이어스가 바뀌어봤자 뭐 이런 거잖아. 그거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적어도 아 순서대로 쓸게요. 바이어스까지 포함해서 2차로 피팅을 하고 싶어. 이번에는 2차로 피팅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개수를 적절히 잘 찾으면은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거를 뭐 Z0, Z1, Z2라고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스칼라를 그냥 1, X, X제곱 요렇게 넣으면 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래 했던 노멀 이퀘이션을 쓰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칼라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볼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요. 뭔진 모르겠는데 1차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모델이 아이고 주어진 모델이 우리 했던 대로 하면은 그냥 리니어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죠. 뭐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11111, 12345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웃풋도 같은 순서로 들어가 있어서 노멀 이퀘이션을 써라라고 하면은 뭐 X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에 X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면은 비록 이 여기 주어진 데이터는 모르긴 몰라도 플롯을 하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리니어로 피팅을 하는 파라미터를 찾긴 찾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적합하진 않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바꾼다? 우리의 모델을 요렇게 바꾸자. 요렇게 바꾸자. 그러면 여기에 한 컬럼 더 추가하면 돼요. 어떻게? 주어진 스칼라가 얘였잖아. 여기였잖아요. 주어진 스칼라가 이거였죠. 그거에다가 새로운 입력을 하나 만드는 거죠. 뭐? X제곱이라는 입력. 이렇게. 폴리노미얼로 해서 거듭제곱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이번에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두 개가 들어온 거야. 이거를 그냥 우리 Z1, Z2라고 그냥 다루자고. 그냥 새로운 폴리노미얼이니까. 비록 여기서 이렇게 제곱을 해서 만들었지만 각각을 우리가 인풋이 여러 개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표현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디자인 매트릭스에 이렇게 한 컬럼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아웃풋 벡터에는 사실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X가 지금 5 by 3짜리니까 여기가 3 by 3짜리가 되고 여기가 3 by 5, 5 by 1이 되면서 다 계산하면은 3 by 1짜리 벡터가 나와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요거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입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잠깐만 뿐만 아니라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할수 있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봤던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식이 뭐였냐면은 아 잠시만요 뭐더라? 요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면 풀어서 쓰자면은 예측값 빼기 n번째 예측값 빼기 참값에다가 n번째 인풋 요런 모양으로 생겼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쵸? 에러에다가 예측값에서 참값 뺀 에러를 웨이트로 해서 인풋에다가 곱하는 건데 앞에서 사용했던 노테이션을 쓰자면은 그냥 다 풀어서 써볼게요. 요렇게 요 버전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요거에서 y 역시 n번째 입력에다가 이렇게 뺀 거. 요거에다가 벡터로는 1xn xn의 제곱 이렇게 넣겠죠. 그래서 이 에타를 요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예측값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게 사실 쭉 풀었으면은 이거죠. n번째 스칼라에 대해서 바이어스, 리니어 텀, 제곱 텀 요거 전체 다한게 예측값일 거고 참값을 뺀거 여기까지는 스칼라죠. 여기까지 스칼라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거 벡터 대신에 우리가 인풋 벡터가 이제는
원래 바이어스만 들어 있었으면은 이렇게 x랑 스칼라 하나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2차 폴리노미얼로 피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1 자기 자신 제곱한 거 넣어서 3차원 벡터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더하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될 겁니다. 네. 요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니까요. 네. 실루엣 코이피션트도 할 거고, 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도 짜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모델 셀렉션이랑 왜 굳이 묶었냐면요. 결국 폴리노미얼로 한다는 거는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리그레션을 하겠다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어.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어서 지금 스칼라 입력이랑 스칼라 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여기 안에 숨어 있는 예를 들면은 차수를 몰라. 차수를 모른다 쳐요. 일단 1차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2차일지 3차일지 몇 차일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 셀렉션 하는 문제가 사실은 뭘로 가겠어요? 이제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를 찾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얘를 몇 차로 피팅을 했을 때가 제일 좋을까? 당연히 차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에러는 더 작아질 거예요. 뭐, sum of squared 에러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심지어는 뭐까지 가능해요?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딱 5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리니어로 찾을 수도 있고, 뭐, 2차로도 찾을 수도 있지만, 얘를 4차로 피팅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 모든 점을 완벽하게 지나는 커브도 찾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지수의 개수랑 주어진 그 식의 개수가 정확히 같아지니까 만약에 이 샘플의 개수만큼 차수를 올려버리면은 모든 점을 완벽하게 지나는 에러가 0이 되는 폴리노미얼도 사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기 빨간색처럼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될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거고, 여기 안에는 어떤 경향성도 있을 거고, 이 데이터가 가진 노이즈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한 선을 찾아야 돼요. 이 데이터를 적절한 선까지만 믿어서, 경향성은 충분히 복잡한 경향성까지는 보여줘야 되지만, 에러로 나온 것까지 굳이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완전 맹신을 한다 쳐. 여기 몇개 샘플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어진 모든 샘플을 100% 확실하게 믿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피팅을 해내는 커브를 찾아야 되는 게 문제면은, 뭐, 데이터가 100개 주어지면 100차 폴리노미얼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찾을 수는 있어요. 에러 0일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놓고 경향성을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뭐한뭐요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몰라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덜 복잡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결국에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면은 뭐, 폴리노미얼을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얼마만큼까지 데이터를 따라갈 것이며, 어디서부터는 오류라고 보고, 이제 오차를 허용을 할 거냐,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문제가,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토픽하고 이어지냐면은, 오늘 약간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과적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오버피팅. 우리, 한 번도 안 나왔죠. 이번에 처음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예요. 여기 이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일. 데이터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믿어서 너무너무 데이터를 잘 따라가기 시작을 해서 경향성을 넘어서서 이제 너무 오류까지도 커버하려는 그런 경향. 그런 경향이 나올 때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부를 거고 그런 거를 여기 나오죠. 데이터의 개수만큼 디그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모든 점을 다 지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일일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그러면은 과적합이라는 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취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규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힌트가 나왔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사이킨런에서 몇 가지 함수를 보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 페널티라는 게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뭐 L1 페널티, L2 페널티 아니면 일라스틱 넷뭐 이런 거 들어가는 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화랑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정규화를 뭐 L1 놈으로 쓸 거냐, L2 놈으로 쓸 거냐, 뭐 그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규화에서 다룰 겁니다. 여기 나오죠. L2 놈, L1 놈을 이용을 한 정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폴리노미얼 리그레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파이썬 할때 오늘 못한 부분 먼저 커버하고 파이썬 시간에는 K-means 클러스터링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실루엣 코이피션트 구하는 거할 거고 이너샤 구하는 거할 거고요. 그리고 네, 정규화는 아마 사이킨런 사용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